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누구냐고요? 아, 저희 보호망팀과 함께 합류한 서팀장TV의 서팀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서팀장님 간략하게 본인 소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과 동행하는 담당자 서현민 팀장입니다. 앞으로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서팀장님이 정말 베테랑 이제 퇴근한데요. 제가 어렵게 모셔가지고 저희 보호망과 지난주부터 같이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 있어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팀장님. 그러면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눌 거죠?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릴까 합니다. 아, 유병자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병력이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병력이 없다 할지라도 보험금 몇 번만 청구하면 그쵸. 보험회사에서 거의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그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유병자 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유병자 보험은 크게는 325, 네. 335, 네. 최근 333, 그리고 초간편인 312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 분들 되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계사분들은 우리가 이 일을 이제 반복되지 하다 보니까 쉬운데 일반 분들은 그러면 333이 뭐고, 335가 뭐고, 맞습니다. 뭐 369, 369 이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혹시 네. 이 뜻이 뭔지 하나같이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아,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보험을 받아주지 않고요. 이분이 어떤 병력이 있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약을 먹는지 네네. 꼭 정말 좀 치밀할 정도로 네네. 고지를 해야 받아줍니다. 그쵸. 먼저 325의 경우는 네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을 네네. 받았는데 네네. 입원을 해야 되거나 네네. 수술을 해야 되거나 네네.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3개월 이내 무조건 병원한 내용은 그쵸. 고지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고지 안 하면 또 나중에 보상받는 그쵸. 문제가 있으니까 네. 보험금 청구를 그쵸. 해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지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네. 이제 2년 이내가 있는데요. 2년 이내에 질병, 상해로부터 네네. 입원, 수술을 받은 네네. 적이 있으면 또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2년 이내에? 네. 그럼 뭐 3년 지난 건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2년, 325의 경우는 2년 이내이기 때문에 네네. 3년이 지났으면 고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5는 뭔가요? 네, 5년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암 진단을 받았다면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네네. 받았다면 네네.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325? 네. 그러면 325가 아무래도 일반 표준체죠?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그냥 가입하는 그런 상품에 비해서 뭐 보장 내용이 똑같나요? 그쵸. 아니면 좀 틀리나요? 보장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보험료 자체가 조금 네네. 많이 비싸죠. 아, 그렇죠. 네. 뭐 보니까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인상이 그쵸. 된다고 네.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수술비 보장도 일반 표준체에 비해서 좀 약간은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아쉽죠. 325가 좀 보험료가 부담되긴 하는데 그쵸. 그러면은 325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다면서 그럼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3일? 3일, 뭐, 네네. 3일 뭐 대한민국 만세가요? 네. 3일의 경우는 더 네. 간편합니다. 더 네네. 간편한데 네네. 3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5가 빠져있죠. 네네. 3일의 경우는 그냥 3개월 이내에 네네. 의사로부터 뭐 진찰, 추가 검사, 뭐 입원 수술을 해야 한다는 네, 그런 소견이 있었다면 네네. 고지를 해야 되고요. 네네.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네네. 질병, 상해로부터 네. 진찰을 받았다면 또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입원 수술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 325 보험보다 3일 보험이 어떻게 보면 고지량이 더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심플하죠. 그럼 단점이 뭐예요? 심플한 대신에? 심플한 대신에 네, 네. 보험료가 네. 굉장히 비쌉니다. 아, 굉장히 비싸요? 네. 그러면 3일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뭐 2년이나 3년 전에 중대 질병이나 입원 수술 인사들이 많이 가입을 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보장 내용도 좀 많이 틀리다면서요? 그죠. 보장 뭐, 내용도 굉장히 네. 좀 좁죠. 그렇죠. 네. 뭐 암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혈관 허혈성의 경우도 네. 거의 뭐 100만 원밖에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가입을 많이 하나요? 그래도 너무 급하신 분들, 그쵸.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지만 네, 3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도 유병자 보험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구나. 그쵸, 네. 근데 유병자 보험이 사람들이 솔직히 그래요. 보험 청구 많이 하셨던 분들, 아니면 병력이 있는 분들도 그쵸. 유병자 보험 끝까지 싫대요. 나는 유병자 보험 끝까지 싫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임 표준체로 가입해달라게, 아니면 뭐 부담보나 네. 할증으로 인해서 그쵸. 가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네. 저희도 어찌됐든 표준체로 가입을 시켜드리는데 안 되는 분들은 어떡하죠? 그러면은 아, 유병자 보험밖에 네.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그 에치 화재? 아, 네. 거기서 새로 신상품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보험이죠? 굉장히 네. 정말 좋은 보험인데요. 바로 네. 333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333이요? 네네. 333 뭐예요? 3, 네, 뭐 좀 알려주세요. 헷갈리네요. 네.
333의 경우는 네. 3개월은 앞에는 동일합니다. 어. 근데 이게 2년이 아니라 네.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뭐 질병, 상해로부터 입원, 네, 수술을 하셨다면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보다는 1년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고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넓어졌죠. 네. 그럼 뭐 장점이 있나요, 따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 고지 범위가 넓어진 만큼 네네. 보험료가 저렴해졌고요. 아, 네. 무엇보다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네. 고지를 해야 됐지만 네네. 333의 경우는 네. 3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으면 네.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이 좀 짧아졌죠. 그게 또 네. 좋은 거네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아, 5년과 3년의 차이는 그죠, 정말 2년 어마어마합니다. 차이니까. 그 대신 그 3년은 암만 있나요? 아니면 고지사항이? 네. 6대 질병이 포함되는데요. 네. 6가지 가운데는 암뿐만 아니라 뭐 협심증, 네. 심근경색, 뇌졸증, 네. 강경화증, 네. 심장 팡마증이 포함이 네. 됩니다. 그러면은 333도 그러면은 현재 한 회사만 지금 네, 취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333의 경우는 네. H화재. H화재에서가 네. H화재 어디지? 지금 두세 군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네, 연락을 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 H화재는 거의 다 보면 예전에 335나 뭐 유병자 보험이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거든요. 네. 그럼 333도 똑같나요? 네, 많은 분들이 유병자분들도 네. 갱신형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요. 맞아요. 특히 젊은 분들, 네. 젊은 분들은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H화재에서 비갱신으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오, 진짜 좋네요. 네. 어쩐지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자 보면 건강하신 분들 일반 편의체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좀 병력이 조금 있다 하시면은 간편으로 예, 간편으로 뭐 333 네. 그다음에 325 그다음에 3일 네. 아 그런 식으로 그쵸 네. 그러면은 보험료가 저렴한 건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체 그다음에 333 그다음에 325 그다음에 3일 보험 그쵸. 아 그런 식으로 가입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내용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 서 팀장님과 함께 오늘 첫 시간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정말 뭐 전문가의 이런 포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고요. 서 팀장님, 뭐, 서 팀장 TV 네네.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저랑 같이 함께 할 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네. 최근에 저희가 보험왕님 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저도 영상으로 보다가 이렇게 네네. 같이 근무를 하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인간적으로 좋은 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보험왕님 팀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보험왕님을 믿고 연락을 주셔서 그런지 굉장히 성격들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아, 네, 네. 네. 다 좋다는 네. 저도 네. 오랫동안 보험을 근무를 하셔서 네. 이렇게 좋은 고객들을 만나게 돼서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저 또한 터 팀장님 진짜 모셔오기 엄청 힘들었는데요. 정말 유명하시고 그 잘하신 분, 열정 있는 분 같이 함께 하니까 더더욱 보험왕팀이 뜨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